영장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야생의 고릴라와 오랑우탄, 여우 원숭이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거라고 돌햄대 조 세첼 교수는 말합니다. So if we have 60%, 현재 영장류의 60%가 멸종 위기에 있다면 앞으로 우리의 생애에, 우리 자녀들의 생애에는 위기에 처한 동물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질 겁니다. 영장류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포유류로 고릴라와 침팬치, 오랑우탄, 긴팔 원숭이, 개코 원숭이, 여우 원숭이 등이 있습니다. 인간도 포함됩니다. 동물학자들에 따르면 영장류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는 다름 아닌 인간입니다. But the major problem is habitat loss. 가장 큰 문제는 서식지가 사라지거나 바뀌는 건데 특히 인간이 벌목과 농업, 축산업을 위해 이 영장류의 서식처를 인간의 공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건 영장류의 주요 서식지를 없애는 겁니다. 하지만 동물학자들도 영장류의 멸종을 막기 위한 명쾌한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영장류가 위기에 처한 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영장류 학자들도 그 심각성을 확인한 후에 충격을 받습니다. 영장류 보호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들의 서식지 파괴를 최대한 막는 것입니다. 동물학자들은 영장류와 이들의 서식지 보호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멸종 위기는 되돌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VOA 영상 뉴스였습니다.